이 영상이 공개된 후로 댓글창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일반적인 학교 급식으로 랍스터가 나오다니 믿을 수 없다. 주작이 분명하다라는 댓글은 물론이고 학교 홍보를 위해 일회성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줄줄이 이어졌죠.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댓글은 바로 한국 급식의 퀄리티를 보고 현재 미국의 청소년들과 자신의 유년 시절이 안타까워졌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어느 고등학교의 실제 급식 메뉴입니다. 소고기 스테이크는 물론이고 연어, 랍스터, 삼계탕과 팟타이까지 전 세계 산의 진미를 모조리 급식 메뉴로 담아내겠다는 듯 놀라울 정도의 메뉴가 하루 이틀도 아닌 매일 제공되고 있죠. 외국인들이 놀라는 포인트는 단순히 한국의 학교 급식 메뉴가 아닙니다.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잡혔을 뿐만 아니라 식재료 검수와 세척, 조리법까지 전문 레스토랑 못지않게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한국의 시스템에 놀라고 있기 때문이죠. 한창 배고프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의 학생들을 위한 식사인데 당연한 거 아냐?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벌써 10년 넘게 흘렀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시행이 추진되고 있죠. 그렇다면 평범한 한국 고등학교의 급식 조리 과정과 메뉴를 본 외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영상에 달린 댓글 중심으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감동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성인인 저보다 더 훌륭한 음식을 먹고 있네요. 전부 맛있어 보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을 수만 있다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 점심시간에 랍스터를 먹는 건 일반인 사고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이네요. 한국 학생들은 이런 환경에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저런 감탄하는 이들이 압도적이었고요.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와 비교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영국,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나라의 급식이 댓글에 등장했는데요. 만약에 영국 학교에서 랍스터가 메뉴로 나온다면 심장마비가 곳곳에서 일어날지도 몰라요. 영국에서 저런 급식은 정치인들을 위한 식당에서만 제공되거든요. 영국의 어린이들은 딱딱한 피자와 다른 엉망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말이죠.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학교들은 점심이 제공되지 않아요. 점심때는 군내 식당에서 파는 소스와 치즈가 올려져 있는 감자튀김이나 쿠키 같은 걸 먹곤 하죠. 그것만 파니까요. 러시아는 두 명이 학교 전체 학생들을 위해 식사를 만듭니다. 그것도 2교대로요. 러시아 학교에서는 베이컨과 버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삶거나 찌는 음식이 많아 너무 단조로워요. 아시아 국가는 전부 저런가요? 일본이나 중국에서 저런 메뉴가 나왔다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미국 공립학교와 비교한다면 정말 처참한 수준이야. 여긴 급식 메뉴 전체가 냉동식품으로 구성돼 있거든. 점심 한 끼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사실 전 고등학교 3년 동안 일주일에 6일을 라면으로 점심으로 먹었답니다. 한국은 대단한 나라. 말레이시아에서는 절대 이런 급식이 나올 수 없을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 공짜로 아침을 줬는데 정부에서 금지하기까지 했거든요. 직접 읽어 내려가면서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한 미국인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자부하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급식으로 나온 건 바나나, 우유, 설탕이 든 시리얼, 설탕이 든 사과 주스, 그리고 페퍼로니 피자 한 조각이었어요. 내일은 오늘 메뉴에서 피자가 핫도그로만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현재 13살이고 몸무게는 89kg입니다. 제가 어른이 되면 당뇨약을 먹기 시작할 테고 30세가 되면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약을 먹기 시작하겠죠. 40대에는 심장 수술이나 암 제거 수술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처럼 씁쓸한 내용이 적혀 있었죠. 한국 급식 제도에 대해 호기심과 궁금증을 드러내는 외국인도 많았습니다. 우선 조리 방식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식재료와 과일을 물에 넣은 뒤 헹구고 또 그걸 깨끗이 씻었는지 검사까지 하네?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야. 매일 저렇게 신선한 식재료를 학교로 배달받아 조리하는구나.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네. 눈으로만 봐도 영양소가 매우 고르게 구성된 것 같아. 한국은 전문 영양사가 메뉴를 구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역시 차원이 다르네.
재미있는 질문도 있습니다. 랍스터를 학교 급식으로 준다고? 한국은 나무에서 랍스터가 자라나? 대체 한국에서 랍스터 원가가 얼마길래 점심 식사로 먹을 수 있는 거야? 처럼요. 한국에서도 랍스터는 저렴한 식재료가 아니며 다른 재료의 원가를 절감해 랍스터를 메뉴에 포함한 거라는 댓글을 본 외국인들은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조리사 대부분이 실제로 아이가 있는 어머니며 자식과도 같은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을 힘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다는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죠. 많은 외국인이 자신의 학창시절에도 이런 음식이 제공됐다면 매일 학교 가는 게 즐거웠을 거라는 의견과 함께 부실하기 짝이 없는 식사를 하는 자신의 나라의 청소년들이 안타깝다는 댓글을 남겼는데요. 랍스터뿐인가요? 편식하는 아이들에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이기 위해 한국의 영양사와 조리사들은 메뉴 고안까지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달고 짠 음식만 좋아한다고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 연근이나 두릅, 도라지 같은 식재료는 먹이기 참 힘들죠? 그런데 쓴맛을 없앤 도라지 튀김, 연근 품은 오징어 전 등 영양사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덕분에 이런 식재료를 먹기 시작하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고심해 레시피를 만들고 실행하는 한국인들이 정말 대단하다 싶은데요.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내 자식 같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노력일 테죠. 이처럼 영양이 고루 잡힌 데다 맛도 좋은 학교 급식의 긍정적인 효과는 사회 전반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창 자랄 나이인 아이들에게 좋은 것은 물론이고요.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에도 도움이 됐죠. 게다가 친환경 농산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농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 등 고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대단했고요. 무상급식으로 인한 취업 유발 효과는 연 1만 9,800명,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 3,8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사례를 눈여겨보던 미국 학교와 교육계는 팬데믹 상황이 안정되자마자 한국으로 급식 벤치마킹을 오기도 했습니다. 하물며 한국 무상급식에 대해 논문을 쓴 이들도 많습니다. 미국의 교육 매체인 이코노믹 에듀케이션 리뷰는 한국의 무상급식이 가져온 긍정적 효과에 대해 기술하며 급식으로 학생들의 자존감이 향상됐으며 학교폭력 비율도 줄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학생들 간 빈부격차가 급식을 통해 크게 드러나지 않게 되면서 학교폭력도 많이 감소하게 된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마음이 느긋해지고 기분도 좋아지죠? 공부나 업무 효율도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성장기 아이들에게 밥보다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집이 가난해 도시락을 싸올 수 없는 학생들이 점심시간마다 물을 마셨다는 부모님 세대 이야기는 정말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밥 걱정 없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